이번 시간에는 로프의 크기, 굵기가 확연히 다른 두 개의 로프를 연결하는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. 무조건 굵기가 큰 것을 뭡니까? 두 겹으로 만듭니다. 겹쳤죠? 고리 속으로 작은 것을 집어넣습니다. 집어넣은 상태에서 한 매듭을 해줍니다. 한 매듭이죠? 이게 한 매듭입니다. 한 매듭을 한 상태에서 3회 이상 감아줍니다. 하나, 둘, 세 번 감았죠? 같은 방향으로 집어넣어 줍니다. 11자 형태가 되는 거죠. 여기서 고리를 앞으로 당겨주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당기면 단단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. 풀 때는 뒤로 약간 이동을 시키면 되겠죠. 풀어주면 되겠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. 굵기가 다른 로프는 굵은 것을 무조건 겹칩니다. 겹쳤죠? 두 겹으로 겹쳤습니다. 고리를 통과시켜서 한 매듭을 해줍니다. 아래로 통과해 준다는 얘기죠. 아래로 통과했죠. 통과한 후에 3회 이상 감아줍니다. 하나, 둘, 셋, 같은 방향으로 통과시켜 줍니다. 고리가 있으면 풀리겠죠. 공간이 있으면 서 이동을 해주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당겨주면 완벽한 매듭이 형성되겠습니다. 풀 때는 뒤로 약간 밀어주면 되겠죠. 그래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. 한 번 더 설명하면요. 고리를 굵은 로프를 접습니다. 두 겹으로 접고 작은 로프를 고리 속으로 통과시켜서 한 매듭을 합니다. 밑으로 아래로 통과시켜 줍니다. 왜냐하면 당김이는 한 번 더 조임을 일으켜 주기 위해서 집어넣은 겁니다. 여기서 3회 이상 감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뭐 네 번, 다섯 번 해도 좋죠. 고리 속으로 통과시켜서 이 상태에서 당기면 풀릴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최대한 이동해서 공간을 좁혀줍니다.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.